그런 게 고민이죠, 딱 이제. 어떤?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거죠. 아, 그래요. 뭔지 알아요. 너무 그 짧은 한마디에 기훈 씨가 얼마나 외로운지 예. 느껴졌습니다. 현재 뭐 여자친구분을 만나진 않으세요? 예, 없죠. 예. 혹시 연애하신 지가 얼마 정도 됐어요? 꽤 됐죠. 문이 여기까지 가는 거 보니까 이게 아, 얘기하지 마세요. 기훈 씨, 눈이 여기까지 가는 거 보니까 너무 어려요.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. 연애한 지 얼마 됐어요 했을 때 하면은 얼마 안 된 거예요. 한 네, 3개월 정도. 네. 이렇게 가면은 진짜 오래 된 거예요. 한 1년 반 이상 된 겁니다. 네. 아. 너무 외로우세요? 언제 외로우세요? 이제 일 끝나고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면 이제 사는데 그 역이 좀 번화가예요. 그쪽에서 네. 번화가다 보니까 연인들이 이제 네, 걸어가는 맞아요.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맞아요. 사실 그렇죠. 난 뭐지? 난 왜 여기 있을까? 막.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겼다. 그러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? 그렇게 끼리끼리 다니는 거죠. 아, 그 무리에 섞여서 나도 여자친구가 있다. 그래서 어디가 여행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? 뭐 어디든 상관없죠. 뭐. 그녀와 함께라면 어디든. 네. TMI일 수도 있겠지만 네. 어제 제가 저녁 식사를 남자 후배와 남자 셋이 밥을 먹는데 네. 앞에 연인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여자친구분은 남자친구분한테 뭐 휴대폰을 뭐 보여주려고 하셨나봐요. 자리를 일어나더니 남자친구 뒤에 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. 이렇게 보여주더라. 뭔지 아시죠? 어, 너무 부럽죠. 어, 네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남자친구도 이렇게, 저 보세요. 저 한번 봐주세요.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서 어, 이거 보고 있는데 아무리 내 앞에 화려한 음식이 있어도 내 친구는 입맛이 싹 떨어지지. 내 친구도 솔로, 나도 솔로, 우린 솔로. 야, 근데 그 모습은 진짜 너무 부러웠겠다. 네. 내일 영화 뭐 볼래? 한번만 해주시네. 내일 영화 뭐 볼래? 오빠, 내가 보니까 영화... 이거는 와, 아 이거는 진짜다. 와, 너무 오더라고.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진짜 부러울 것 같아.